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튼튼하다는 뭐였고? We are strong. We are strong. We are strong. 그러면 우리는 튼튼해. 누가 더, 아, 여기 누가 더 찾아보면 누가? We가 어떻다? Are strong. 하다. Are strong이 하다시처럼 쓰이고 있죠. 오케이. 여기다 can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 We can be strong.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가? We가 뭐 한다? Can be strong. 얘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얘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뭐지? 아까 우리는 튼튼하다는 뭐였어요? Okay, we strong. 그래서 선생님이 양념치를 쓸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속에 can이 들어가면 can은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be 동사는 원래 모습으로 바뀐다 했죠. am is are가 원래 be였으니까 we are strong에서 are가 be로 바뀌어서 이세 단어가 하다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념치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뭐뭐 다 튼튼하니 아니고 튼튼하다가 와야 되고요. be strong이 와야 된다. We can be strong. can be strong.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You run fast 하면 되죠. You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할때 run이라는 하나 이 속엔 그럼 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되는 거지. S나 S가 붙거나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넌 빠르게 달리니? 그렇죠. run 속에 있던 두가 are you가 아니고 do you를 만들고 있습니다. Do you run fast? 오,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그렇죠. run 속에 있던 do가 마찬가지로 튀어나와서 do not을 만들고 뒤에 don't run. You don't run fast. You don't run fast. 오케이. 계속해서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You can. Run fast. 오케이. 양념치 뒤에 뭐뭐 하다. You can run. 넌 빠르게 뛸수 있다. 어떻게? Fast 하게. You can run fast. 오케이. 계속해서 넌 빠르게 뛸수 있니? 오케이. 아까 you can run을 can you run 하면 묻는 말 되겠죠. Can you run fast? 너 빠르게 뛸수 있니? 하고 물음표 써줘야 되겠죠. Can you run fast? Can you run fast? 만약에 빠르게 뛸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can이라고 하죠. 너는 빠르게 뛸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래, 너는 빠르게 뛸수 있어 이럽니까? Yes, I can. Run fast. 생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뛸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No, I can't run fast. 그래서 no, I can't. No, I can't run fa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오늘은 19번까지 했네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